엄마가 오늘 내일 합니다. 아들이 옆에서 지금 돌봐주고 있어. 네, 엄마한테 뭐 좀 먹겠냐 그러니까 산책하고 싶다고. 근데 잘 걷지를 못해요. 몸에 기력이 없어가지고.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저렇게 안고서 산책을 시켜드립니다. 그리고 집에서 이제 찾은 옛날 앨범을 찾아서 이제 옛날 일을 이제 회상시켜주죠. 읽으면서. 저 엄마가 이제 학교의 그 선생님이었어요. Снова. Дорогая подруга, здесь пахнет миндалем и цветут ливадии. Не болей, вечно помнящий тебя, Александр. Что? Больно. Сердце? Больно. 네, 옛날 일 회상하면서 이렇게 하려던 시간도 엄마가 아프다 그러니까 현실이 갑자기 아들이 눈치를 채죠. 엄마한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. 눈치를 셉니다.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산책시켜 드리려고 안고서 쉬었다가 걸었다가 하면서 계속 가요. В детстве думал, что ты не придешь с работы. Будешь жить в школе, что? Я боялась, что тебя украдут. Ну что, пойдем дальше. Ну что, хорошо здесь жить. 네, 엄마에게 마지막으로나마 이렇게 아름다운 이 풍경을 보여주고자 엄마를 저렇게 안고서 쉬었다가 앉았다가 쉬었다가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죠. 침대에 누워 계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한번 쓱 보여드리는 거예요. 아, ведь знаешь, я смерти боюсь. По-моему, люди живут просто так. Многие до 100 лет живут с этим. И ничего, ничего. Я не хочу без людей. Хочу в парк. Когда ты родился, было очень холодно. Ясно. Разорвется. Может, ты спать хочешь? Смотри, как сад зацвел. Тебе в жизни было трудно, а трудно не всегда плохо, правда, Ша? Какая ты у меня маленькая. Маленькая. Боишься, что я останусь один? Не бойся, это пустое. Как грустно. 네, 엄마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. 자신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느끼는 이 고통을 나중에 또 아들이 또 이제 느끼게 될 테니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 대한 느낌으로 이제 아들은 이제 심란합니다.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자기도 딱 아는 거예요. 오늘이 이제 그날이겠구나.
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걸 알고서 이제 절망하는 거죠, 아들이. 이제 엄마를 떠나보내야 된다는. 네, 알렉산드로 소크로프 감독의 1997년작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. 러시아 감독. 이 영화 결국 나중에 이제 엄마는 이제 아들이 나갔다 왔더니 엄마가 이제 죽은 거예요. 돌아가신 거죠.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하루, 그 소중한 하루, 그 하루를 이제 아들과 같이 보내면서 이제 아들도 오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떠나시겠구나, 그걸 이제 느끼고, 엄마도 이제 자기가 이제 떠나겠구나 느끼고,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서로 대화를 하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.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 영화를 보는 분들은, 일반 대중분들은 아마 보다가 자거나 아니면 보다가 끌 수도 있는 영화.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영화 엄청난 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역으로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보면은 이제 졸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끄거나 이럴 수 있는 영화인데, 이 영화의 이제 전력에 대해서 알고서 보면은 거꾸로 엄청난 영화입니다. 이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단순한 이 종이 한 장 같은 이 한 장으로 이제 갈리는 영화인데, 제 평가는 이제 엄청난 걸작이다. 예, 뭐 그래서 뭐 소개하는 거겠지만 엄청난 걸작,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, 그저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고 어머니가 오늘 왠지 돌아가실 것 같고, 그것을 이제 알고, 스스로 알고 있는 엄마, 그리고 옆에서 그 마지막 날을 함께하고 있는 그 아들, 그 둘 사이에 이제 별로 뭐 대사는 몇 줄 안 되지만 나올 건 다 나오는 그런 대사들. 이 영화가 이제 그 사는 거는, 누구나 사는 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살지만은, 우리들 아무 이유 없이 살지만 죽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, 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. 그 유명한데, 그것보다 저는 이거 보면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는 거. 아니 세상에 누가 영화를 이렇게 제작을 생각하면서 엄마와 아들의 그 마지막 날을 한번 이렇게 해보죠. 이거 헐리우드 같은 데나 뭐 이런 데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성이죠. 그것도 대사 몇 줄도 안 되는 대사들과 그 몽환 처리된 몽환적인 그런 화면들, 그 아름다운 화면들,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명작이죠. 우리가 이제 잊고 살잖아요. 우리는 이제 말은 쉬운 얘기, 그냥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, 뭐 이런 얘기, 뭐 100년도 못 산다, 뭐 이런 얘기, 이런 얘기를 이제 젊었을 때는, 이제 젊음이 막 진짜 막 피가 끓고 이럴 때는 그냥 막 농담식으로 막 얘기하거든요. 무슨 얘기만 나오면 뭐 100년도 못 살면서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, 이제 슬슬 이제 뭐도 알게 되고 이것도 알게 되고 저것도 알게 되고 이런 순간, 그 망치로 막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충격으로 온다 그래야 되나? 저 엄마가 이제 영화상에서 엄마가 이제 죽으면서 아들한테 그러잖아요. 아, 우리 소중한 아들이
나중에 나에게 죽을 때처럼 이런 느끼는 이런 암울한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너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 느끼게 될 테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. 우리 소중한 아들이 막 이러면서. 근데 그건 또 그 아들 입장에서는 또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. 나중에 결국은 이제 엄청 음울하고 엄청 슬프고 뭐 현실이고 뭐 그런 영화인데 엄청나게 또 화면은 아름답고 옛날에 아마 이것도 이 영화도 제가 아마 예전에 막 호러 영화 보고 막 이럴 때 그때 아마 봤으면은 그냥 잊혀진 영화쯤으로 기억도 안 나는 그렇게 됐을 텐데 하여튼 뭐 어머니와 아들 엄청난 명작. 지금 저도 이렇게 녹음은 하고 있지만 이제 이 녹음이 딱 끝나고 1시간, 2시간, 3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무슨 한 300년, 400년 살 것처럼 이렇게 또 행동할 거 아니에요. 저도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그게 인간이죠. 인간. 근데 솔직히 그렇게 사는 게 맞죠.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음울하고 암울하고 슬프고 이렇게 살면 우울증 걸리죠. 그렇기 때문에 또 거꾸로 생각해서 이런 영화가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. 이런 영화를 한번 봄으로써 그렇게 막 달려가는 것들을 잠깐 멈출 수 있고 잠깐이나마 단 1초라도 멈추고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발전하잖아요. 사람은 그럴 수 있다면 되는 건데 이 영화는 충분히 이제 그런 걸 해냅니다. 충분히 해내요.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나라에서 막 이런 영화들 가끔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뭐 한편으로는 이제 신기하기도 한데 거꾸로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죠. 뭐 무슨 뭐 저기 뭐 베네수엘라에서 뭐 명감독이 안 나오리란 법도 없고 명작이 안 나오리란 법도 없고 그러니까 영화가 재밌는 것 같아요. 전 세계에서 막 만들어내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영화 보는 분들 중에 가장 제가 불쌍한 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만 이렇게 어디 뭐 대형 그 라인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한마디로 이제 공개가 아닌 공급되는 영화 있잖아요. 공급. 그래서 거기서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의외로. 그게 근데 뭐 일반 분이죠. 그게. 그게 일반 분들이고 저 같은 이제 매니아는 이제 영화에 막 빠져서 막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막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 분들은 이제 그냥 뭐 어디 미디어에서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렇다더라 그러면 저런가 보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멈추시니까 이 영화를 우리 여기 또 채널 분들이 또 얼마나 좋아해 주실지 궁금하네요. 근데 평소에 그 댓글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한 열에 한 다섯 분 정도는 좋아해 주지 않으실까. 이게 이제 제목은 이제 어머니와 아들인데 인생, 죽음, 삶, 관계 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. 안 보신 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. 다음에 다른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.